영철이의 야차 이행시 일기. 오늘 혜수랑 진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혜수가 말했다. 어디야? 혜수가 말했다. 혜수가 운만 띄워주면 돼. 야라고. 아, 야, 내가 운 띄워주면 혜수가 하면 돼. 자, 혜수가 말했다. 야. 야, 너 이 영화 볼 거지? 뭐 안 본다고? 차 볼까? 그냥 봐라. 재밌다. 그 친구를 조심하세요. 주로 해외 특수공작만 전담해왔는데 외교부에서 뒷처리하느라 골칫게나 섞인 모양이에요. 별명이 야차? 사람 잡아먹는 추악하고 사나운 귀신이랍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불린다네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니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뛰어내리시라고요. 저는 자동 고속공포증 있습니다. 자, 일단 예고편만 들어도 거침없고 시원한 액션이 느껴지는데, 자, 첫 액션 영화 야차의 두 배우입니다. 박혜수 씨, 박진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여러분 지금 막 영화 야차 예고편을 짧게 들어봤는데 마지막 대사, 저는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이건 박혜수 씨였죠? 네. 저는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실제로 고소공포증 없습니다. 없는데 연기 때문에. 네네. 네. 이 대사도 되게 재밌게 나온 대사여서 사실은. 그래서 진영 씨 웃더라고요. 네. 고소공포증 있습니다는데 막 웃으시길래. 그 현장에 있었어가지고 네. 보면서 되게 현장에 다 터졌던 기억이. 예예예 예, 맞습니다. 아, 거기서 약간 영화 실제 영화에서 웃음이 좀 터지나요?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오, 그래요. 원래 이 대사가 꼭 그 굳이 이 대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존댓말로 했던 대사도 아니었었는데 감독님이 몇 가지 이제 버전으로 찍으시면서. 역시 웃음까지 네. 빵빵 터트리를 박혜수 씨. 네. 자, 김나연 씨 남편도 꺅 진영이 사투리 하셨는데 경남 진해 출신의 가수분 진영 씨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진해에서 왔습니다. 진해에서 사투리가 자연스러웠어요. 가끔 그 까먹을 때가 많아요. 어떤 건? 사투리를. 아 사투리를 까먹을 때가. 네, 사투리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뭔가 서울에서 변질된 사투리 있죠? 오리지널 사투리가 아니라 저는. 올라온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되면 변질될 때죠. 맞아, 맞아. 사투리도 완벽하게 못 쓰고 서울말도 또 서울말대로 못 쓰고 아니 근데 반대로 나도 모르게 사투리도 툭 튀어나올 때 있지 않나요? 흥분하면 그죠. 뭐 이를테면 어떤 거? 와 진짜 막 이런 거. 엑세대가 진짜. 예. 네. 우리 헤이즈 씨 나와요. 헤이즈는 오빠 나는 월요일 일요일이 아직도 안 돼요. 저는 돼요. 해보세요. 월요일, 일요일. 그런데요.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이해 이승, 이해 이승. 뭐 이런. 그럼 요거 해보세요. 지금 모니터에 적혀 있는 저 연필 읽어보실래요? 몽당 연필? 오. 오 합격. 오 요즘 많이. 이게 나왔던 우리 모든 경상권의 사람들이 몽당 연필로 읽었거든요. 아, 원래 몽당으로 해요. 했는데 이제 설설에 다 됐네. 12년 차 우리 박진영 씨의 김지현님은 빛나서 보라 화면을 볼 수가 없네요. 아침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그럼요, 일어난 보람 있죠. 사실 우리 찐 철가루들은 박희수 씨가 철파임에 세 번째 출연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2019년 9월 12일 추석 특집으로 그때 배우 김상우 씨랑 와주셨고, 그죠? 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억만이 개그우먼 권진영 씨랑 대학 선후배라서 전화 연결도 했었고 기억나죠, 그죠? 예, 그럼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 겹경사로 얻은 수식어가 월드스타 박혜수 그리고 아들 바보 박혜수. 예. 감사합니다. 와. 휴대폰 화면도 아들. 아들이고. 네. 아니 아들의 이칭이 오징어 보이? 그리고 베이비 스퀴드? 스퀴드 베이비. 아, 스퀴드 베이비. 예. 오, 발음도 좋아. English is getting better. 아, 예. Getting better. 예. 아니 근데 왜 스퀴드 베이비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참 감사하게도 공개 날 아이를 만났습니다. 공개되는 그 시간 10분 전에 네네네. 병원에서 정말 그래, 기적적으로 만났죠. 그래서 스퀴드 베이비가 자연스럽게 그죠? 예, 저한테 복을 좀 가져다 준 아기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몇 개월 됐죠? 지금 이제 9월 달이었으니까 160일 좀 넘어갔습니다. 아, 아빠 그러면 다 헤아리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진영 씨가 또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 많아요. 일단 몇 개만 보면 본명이 박진영, 그래서 박배우 있죠. 귀엽다고 연기. 그리고 요건 뭐 여기 좀 궁금해요. 깐영 덤영. 아. 깐영 덤영. 설명을 적어 주셨네요. 그 앞머리 올렸을 때
깠다 해서 깐영이고. 아, 그래서 깐영이고. 내렸을 때 이제 덮었다 해서 덮녀. 덮녀. 그럼 개인적으로 혹시 이렇게 불렸으면 하는 뭐 로망하는 수식어, 별명. 수식어보다 그냥 제 이름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아 진짜? 박진영. 박진영으로. 아,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니까. 날 떠나지 마. 박진영이 아니고. 네. 그냥 박진영. 난 진짜 박진영. 저도 박진영. 괜한 걸 했죠?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박진영으로 불려달라. 자, 월드스타 투팍 박기수, 박진영 두 배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같이 작품을 한 게 야차 이게 처음이에요? 예, 그런데. 네. 오, 아까 살짝 얘기했어요. 뭐 날짜 4월 8일 얘기했는데 야차가 넷플릭 등에서 4월 8일 날 공개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 어떤 영화고 각자 역할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국정원 해외 비밀 공작 팀들의 작전에 의심을 품고 이제 끈질기게 따라붙는 특별 감찰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 한지훈 역할입니다. 한지훈 역할이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저는 한지훈이 이제 중국 선양에 네, 감찰을 하러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암암리에 몰래 일하고 있는 블랙팀 요원의 막내 정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막내 팀, 블랙팀의 정대 역할. 네네, 블랙팀 네, 있으면 그럼 또 뭐 화이트 팀도 있나요?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블랙팀은 또 저 되게 저 형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무마하는 걸로 하죠. 좋아하는 걸로 마무리 살짝 좋았어요. 할 거예요. 예. 센스쟁이. 네. 주현지가 아, 주현지네. 주현지 청취자가 비를 잃었어. 그러니까 우리 두 박변인들 야채색 캠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예. 일단 느낌이 아까 막 사극을 했지만 첩보 영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예고편을 보니까 격렬한 액션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일 고생해서 찍은 장면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고생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선양, 중국 선양이란 낯선 곳에 가서 책상머리에 있었던 검사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좀 이제 그 많은 익숙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돼가지고 몸으로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비 맞으면서 크게 액션씬 한 구다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장면이 전 좀 기억에 많이 나요. 액션씬보다 거의 구타씬 아니에요?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맞는 일반적으로 맞는 아, 구타씬. 오, 네. 고장이 고생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씬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때 그 뒤에서 멀리 떨어져서 봤고. 네네. 박기수 씨 모든 씬을 다 뒤에서 숨어서 다 본 것 같은데요? 서로 네, 뒤에서 숨겨보고. 아, 서로 모니터?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몰래 몰래. 몰래 몰래. 그리고 이번에 배우 설경구 씨랑 함께 작업을 했죠. 네. 설경구 씨가 영화에서 아까 블랙팀 리더로 리더, 나오는데 야차 역할을 맡으시죠. 리더 야차 역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름 인터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유는 꼬꼬무. 나중에 뭐 들어볼게요. 네. 응? 꼬꼬무. 네. 꼬꼬무이인. 네, 자 꼬꼬무 갑니다. 자 이유는 나중에 들어볼게요. 초식에 주세요. 먼저 혜수 씨부터 박혜수에게 설경구란? 존경하는 형. 오, 자 다음 그러면 진영 씨. 박진영에게 박혜수란? 사랑하는 형. 자, 이번에 다시 혜수 씨. 박혜수에게 진영이란? 어른 같은 동생. 자 그러면 혜수 씨 한 번 더. 박혜수에게 개그우먼 엉마니 권진영이란? 자 막히나요? 후배지만 누나. 마지막으로 다시 진영 씨. 박진영에게 현진영고 진영고란? 나에게 현진영고 진영고란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대선배님. 오호, 야 저 그렇게 해봤고 하나씩 이제 보면, 자 혜수 씨가 나에게 설경구란 존경하는 형, 네네, 형이라고 불러요? 예,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 처음에 선배님이요? 네, 그럼요. 그래 처음에 선배님이라고 야차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됐었는데, 해외에서 작품하게 돼서 이제 처음 같이 식사할 때 편하게 해, 형이라고 해, 그래서. 아. 근데 그게 꼭 그런 어떤 그거보다도 더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진심으로 형처럼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형이라고 부른다. 네. 실제로 또 연기 이런 쪽면에서는 그런 쪽면에서보다는 이제 사생활에서 더 많이 좀 챙겨주세요. 아 그래서 더 편해진 거군요. 예, 예. 연기를만 말할 것도 없고 설경우 선배님. 네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이제 믿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삶의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형 같아요. 존경하는 형이었고 진영 씨 그래서 박진영에게 박혜수란 사랑하는 형 여기 또 사랑입니다. 혜수 형님은 되게 사랑스러우세요. 아 러블리해요? 네 굉장히 러블리한 스타일. 어떤 식으로 그럼 잘 챙겨주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일단 되게 잘... 저 혹시 제가 실수한 건가요? 실수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일단 저를 좋아하는 것부터 아까 실수하셨어요. 근데 형이 되게 되게 잘 챙겨주시고. 뭔가 만날 때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전 어리니까 그쵸?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선배님인데
애교를 더 많이 해주시고 오. 저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허그대주고 네, 네. 문자 같은 것도 좀 길게 해주는 스타일? 아니요. 아니요. 문자도 시크하시는 스타일. 아니군요. 애교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진영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데? 아 전 그렇게 진영아 딸. 진영아 다른데? 아, 진영아 이렇게 했다는데요? 진영아 그리고 어른 같은 동생? 예. 아시다시피 진영이의 보이스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질문이나 또는 예를 들어 뭐 나누는 얘기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맞아 맞아. 아까도 딱 우리 대화할 때 좀 차분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조용되고. 예, 예. 그래서 너 라디오 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면 위험하다고. 너무 차분해서 사고 난다고. 밤 시간대 있으니까. 그 밤 시간대 하면 사고 나겠죠. 자다가. 아, 자다가. 예. 좀 위험하실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또 권진영 씨한테 후배지만 누나. 네네네. 학교라는 후배인가요? 예. 근데 나이가 있어 누나? 예. 그래서 저는 뭐 존댓말 쓰고 누나 하는데. 너무 행복한 사실 엔돌핀 같은 누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영 씨, 아 우리 권진영 씨 한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두 분과 함께 보는데 이제 검색 퀴즈 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초록 검색창에서 영화 야차를 검색해 주세요. 야차 영화 포스터가 보이고 그걸 클릭하면 확대된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터에 나오는 사람 수는 몇 명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 포스터를 보고 직접 세봐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죠? 네. 자, 몇 명일지. 두 분도 포스터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아, 저희는 정확하게 알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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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정확하게 알죠. 그죠? 네, 여기 밑에 딱 여기 바로 네. 적혀 있어 가지고.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몇 명인지 뭐 재미나게 오지명 뭐 이런 것들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207짜면 문자 10원, 김우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4부에서 박혜수, 박진영 두 배의 케미 지수 확인해 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유혜진 씨도 두 배우 너무 잘생겼다. 출근길 힐링이라고 유혜진 씨가 문자를 주셨네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하드캐리해 포부 선정 믿고 보는 연기도 와우 2위도 아니고 1위입니다 1위 갓세븐 진영 배우 박진영 그리고 오징어 게임 글로벌 스타 박혜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가 갓세븐의 하드캐리죠. 하드캐리. 자 그렇다면 두 배우가 하드캐리한 영화는 뭐다? 알면 다 같이 외쳐 야차. 오. 자 5709번님이 진영 씨 진영 씨 박진영 씨 4월 8일 넷플릭스 야차 영화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경님 문자 우리 박혜수 씨가 한번 볼래요? 첩보 액션 영화 너무 좋아요. 아 목소리가 좋네 혜수 씨가.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뭐 보실래요 진영 씨? 박혜수 이건 기사 이름이라. 박혜수 오징어 게임 공개 날 등남 복 가져다 준 아이. X 스포츠 뉴스 김예은 기자님. 기자님 이렇게 또 기사를 또 실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두 배우가 서로에 대한 문제를 맞춰서 케미 지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아까 사랑하는 형 그리고 또 어른 같은 동생 했었는데 자 어떨지 진영 씨가 야차 운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야 나를 맞차봐 날 맞차봐라고. 먼저 혜수 씨가 진영 씨의 출연작 대사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일명 대사 이어 말하기. 네. 이걸 어떻게 맞추지? 할 수 있어요. 진영 씨 대사를 잘 듣고 툭 끊긴 뒷부분을 혜수 씨가 이어서 맞춰 주면 되는데요.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컷 주세요. 나도 그 육하 원칙으로다가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 잠깐만. 육하 원칙이 뭔진 아시고? 와 기분 나빠서 말 안 해.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 진지한 와중에 진짜 미안한데 사라진 강희숙을 찾는 게 다 부상태라는 건
왜? 이 정도 무식하면 우리가 봐줘야 되나? 죄송합니다. 자, 이 정도로 무식하면 우리가 봐줘야 되나 하셨는데 2019년 드라마 예. 사이코메트릭 그 녀석 진영 씨의 첫 주연작이었는데 어떤 역할이었죠? 네, 사이코메트릭 그 녀석은 사이코메트리라는 그 초능력을 가진 상대방과 피부가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의 강렬한 기억을 좀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하지만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려운 단어에 뭐 이렇게 잘 모른다던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찰 지망생 이안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까 유코한 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혜수 씨가 맞춰 주셔야죠. 상식과 지식은 짧지만 러블리한 이안의 대사 답보 아, 상태라는 건그 뒤를 예, 이어 맞추시면 되는데 알고 있어요? 아 역할도 알고 오 아 근데 그 사자성어였던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답보를 줄임말로 잘못 알고 친 대사인데 답보가 답보? 뭐의 줄임말인지 착각했을까요? 자 이걸 도전해보세요. 답보 상태라는 건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유머 퀴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답보 상태라는 건 자 지금 본인도 아는 척 해놨다가 지금 답보가 뭔지 그 뒤를 맞추면 됩니다. 답보라는 건 답보 상태라는 건 뭐뭐뭐다 답보 상태라는 건 그렇게 진지한 코너가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겠다면 답보로 이행시라도 답보가 보여요. 어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답보가 답을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웃겨가지고 답을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이거. 예예. 예. 오 예전에 뭐 되게 웃겨서 난초본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아 맞아 어떻게 알아요? 아 그거 내가 되게 웃겨가지고 봤었거든. 아 난초본이 왜 난초본이에요? 아 원래 이상한 사자성어 두 개를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치? 그런 캐릭터였어. 되게 진지하게 탁 치는데 다 틀리는 인간. 오 이게 우리가 다 결초본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난초본 네, 아닙니까? 난초본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난초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웃었던. 자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그래도 정확한 정답 코스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진지한 와중에 진짜 미안한데 사라진 강희숙을 찾는 게 답보 상태라는 건 답이 안 보인다는 말이 줄임말인가? 답이 안 보인다는 말이 줄임말인가? 왜? 살인 현장을 봐준 능력자인데 이 정도 무식하면 우리가 봐줘야 되나? 죄송합니다. 근데 답보라는 상태가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아 지금 아 이펙트인 거예요? 네 이펙트 소리. 옆방에 네 분의 방청객이 있거든요. 정말 아쉬울 때만 해주는 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정말 답보네요 답보네. 아 근데 지금 우리 유재 형님의 네네. 문자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 진영이가 가야죠. 답 답답해? 보 보뽀해 보뽀해. 아 이렇게 지금 답보 가지고 다들 알렸는데 우리 답답한 상태를 답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보인다는 말이 주인말도 좀 약간 그럴싸했어요 이거는. 아, 그럴싸하긴 했어요. 그럴싸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또 답을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더. 좀 비슷비슷해요. 센스 있었고 그죠. 네. 자 이렇게 진영 씨 첫 데뷔작 연기 들어봤는데 진영 씨가 갓세븐보다 연기 데뷔가 2년 더 빨라서 2012년 드림아이2를 시작으로 필모를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기하다가 막힌다.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친한 선배 있어요? 박희수 씨 말고 혹시 다른 형들 중에서 연기가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막힌다 싶으면 예전 한 몇 년 전에는 2PM 준호 형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준호 요즘은 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6월 7월 네 그러니까 유미 세포들의 올해 중반쯤에 이제 방영을 하는데 그때 같이 찍었던 김고은 누나 선배님한테 좀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이제 유미의 세포들 또 시작하고 투어를 하는 거죠. 네. 안보현 씨랑은 이제 안보현 씨는 시즌 1으로 끝났고 1으로 끝났고 투에서 이제 저는 네 우리 김재현님이 드하투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또 팬분이 또 문자도 이렇게 왔네요. 저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제일 가장 잊혀지지 않았어요? 드림아이 2요? 어 댄스 배틀이라고 거기 거기서 댄스 배틀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페이스북에서 유명했어요. 진짜 웃긴 걸로. 웃긴 걸로 네, 재밌는 걸로. 웃긴 걸로. 의외로 웃긴 걸로 유명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사 이어 말하기 이번에 진영 씨가 혜수 씨 출연작 대사를 이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단 이번 대사엔 다소 거친 말이 있어서
제작진들이 부득이하게 음성 모자이크를 했다고 합니다. 진영 씨가 대사 중간에 새소리 부분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컷 주세요. 그게 나의 수도 밀었을 거냐? 씨씨를 뿌리고 김훈이 형!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 나빠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쳐먹어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자, 전생을 휩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정확히 대사가 뭐였죠? 조상우가 성균 이정재 씨한테 이제 했던 대사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대사가 뭐였죠?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땡땡땡땡이니까 이거죠. 네. 네,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왜 나쁜 말밖에 떠오르지 않죠? 나쁜 말 말고 지를 이거, 들었거든요. 지를 들었다고요? 네. 지, 땡땡, 지 아니고 자로 시작합니다. 자, 자, 어,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자, 자빠졌네. 네, 조금 비슷한데 까로 끝난다면은요? 자빠지고 있습니까? 자빠지고 있습니까? 그래, 아, 자, 형이라고 자빠졌으니까. 아, 자빠졌으니까. 아, 자빠졌으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이 대사는 우리 아는 형님도 되게 유명해서 김수지가 저한테 맨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한심한 질문하고 자. 형은 그런 한심한 개그하고 저 자빠져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치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저 아까 정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훈이 형.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댓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죠, 알겠죠. 아이, 국중 상황이니까 혜수 씨한테 정말 그야말로 인생작이에요. 박혜수에게 네. 오징어 게임이란 열 글자로 아, 새로운 책임을 느끼게 함. 오, 새로운 책임을 느끼게 함. 어떤 책임감?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가장의 무게와 또 여러 해외에서도 이제 좋은 반응들이 있으니까 좋은 브릿지를 또 하고 싶고. 네. 네. 왠지 좀 어른이 된 작품 나에게. 너무 감사한 작품입니다. 네. 네. 이유경님이 크크크 아 효과음 진짜 풍부하네요. 크크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님이 시즌 1 캐릭터가 거의 다 죽었지만 시즌 2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 그렇다면 혜수 씨가 오징어 게임 감독님께 음성 편지를 혹시 잠깐 남긴다면. 네. 아, 황동혁 감독님 죽어 마땅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 감사하고 죽여 주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즌 2에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지 같이 항상 고민하며 있었지만 만들어만 주신다면 또 멋지게 또 해보겠습니다. 오. 감독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군요. 네. 진영 씨도 한마디 한다면 감독님께. 큰 거 안 바랍니다. 기억만 해주십시오. 네. 네. 진영입니다. 그래. 저도 그럼 감독님 진짜 오징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개그맨 후배들 라인들 옥동자하고 몇 명 연락했어. 오지훈 씨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징어 좀 불러주세요. 진짜 오징어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아까 드린 검색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영화 야차 포스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을까요? 정답은 몇 명이죠? 박진영 씨. 정답은 8명입니다. 네, 8명. 혹시 포스터에 있는 출연배도 누구인지 8명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아까 우리 이엘 씨도 아까 대사 있었어요. 이엘 씨. 네, 이엘 씨. 설경구 선배님. 네, 네. 박효도 선배님. 이엘 선배님. 양동근 선배님. 송재림 선배님. 그리고 저. 또 있나요? 이엘. 네, 에리 누나. 그리고 이제 일본 우리 네, 배우가 오자와 있습니다. 역할에. 오자와 역할의 배우 선이 계시고요. 네. 11 역할에 저기 대만 그 중국 출신 배우. 네네. 네. 그렇게 해서 8분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자 이제 몇 번 뽑아서 선물 쏠 거니까 나중에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길주명님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혜수 씨가 한번 볼까 이번에? 네. 8명 4월 8일 야차 영화 보려고 넷플릭 땡 가입했어요. 박혜수님, 진영님 연기 너무 기대됩니다. 야차 대박 나세요. 네, 지금 4월 8일에 넷플릭 게임 공개됩니다. 야차. 이거 이런 분들 꼭 봐달라고 강추해준다면 어떤 분들이 보면 딱 흥미진진 좋아할까요? 아,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장르 없습니다. 네. 안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봐라. 네. 네. 남녀소 노소 누구나 네. 좋아하는 장르고. 네. 그리고 좀 마음 답답한 분들이나. 아 시원하군 이게. 네 시원한 첩보 액션입니다. 저도 아까 그 B씬 B에서 그 아까 격투 씬인데 네네. 거의 아까 뭐라고 좀 구타 씬이었다고 하는 예예. 그 장면도 기대가 되고 네. 4월 8일 꼭 기억하시고 야차 봐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미 이제 느끼셨겠지만 두 배우 케미 아주 잘 맞죠 그죠 친함이 느껴지는데 자 우리 혜수 진영 두 배우의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수많은 인터뷰 중에서 두 사람이 통하는 점을 철파임이 찾아냈다고 하는데 자 뭘지 요거 컷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올드송 90년대에 있던 잔잔한 기타 연주에 노래하는 거 제가 태어날 때쯤 아니면 그 태어나기 전이거나 그때의 감성의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노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노래를 진영 씨 인터뷰하기 3년 전에 이미 우리 혜수 형이 한 예능에서 불렀다는 것 그것도 아주 멋지게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잘하네. 불빛들 켜져 가며 그런데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완전 막 민망하고 그러진 않나 봐요. 보통 이렇게 두 손 가리는데 한 손만 살짝 이렇게 눈 아! 반만 가리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최선을 다하면 그 감성이었어요. 저때.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둘이 이렇게 노래 감성이 통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광고 같이 찍다가 네. 형이랑 광고도 같이 찍었고 거기서 이제 대기실에서 노래를 네. 듣다가 아 형이랑 나랑 좀 맞구나 노래가 좀 잘 맞는구나 좀. 아니 서든 씨도 맞아 두 분이 약간 옛날 감정 좋아하는 거 비슷한 거 같아요 하셨는데 진영 씨가 그러면 올드송을 좋아한다고요? 네 클래식이죠. 오 네. 그러면 혜수 씨가 지금 모 예능에서 불렀던 이 노래는 누구의 무슨 곡 알고 있나요? 네 어 누구 노래? 이문세 선생님의 옛사랑. 오 이게 혜수 씨 애창곡이래요. 네. 뭐 사연이 있나요? 좋아하게 된 사연? 저 조금 길지만 짧게 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자금 갚으려고 이문세 선배님 콘서트 많이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아 그 현장에서 겨울마다 예예 무대 셋업 무대 철거 조감독 이런 것까지 조조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콘서트. 공연 제목이 이문세 독창이 아니었나요? 한 3년에서 4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매년. 그래서 그 모든 노래들을 저한테는 큰 감성들이 좀 있습니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 네. 그럼 진영 씨가 최애하는 90년대 노래는 있어요? 저는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김광석 고 김광석 선생님 노래를 좋아해요. 어떤 노래요? 한 소절 짧게 뭐 들려주신다면요? 가사를 뽑아서 좋던데 저는 이제 곧 서른이라 서른즈음에를 좋아해요. 한 부분 짧게 들려볼까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아 좋네요. 진짜 신혜정님이 지금 눈호강, 귀호강 다 하네요. 좋다. 이문세 옛사랑 그리고 또 김광석 서른쯤에까지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이 노래 불러주세요. 제발요. 네 지금 막 확인했지만 혜수 씨 노래 실력이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진영 씨야 또 우리 또 갓세븐 보컬이니까 말모 자 어떤 노래를 왜 듣고 싶은지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몇 번 뽑아도 선물도 쏘고 혜수 진영 두 배우가 한 소절 라이브 짧게 불러주십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문자 받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요 노래도 좋아하시나요? 이문세 네. 노래 아 그럼요 네 소녀 맞아요 아 예예 예. 그때 콘서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네네 뮤직입니다 스타트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자, 이거 불러주세요.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 씨한테 부탁한 문자가 092번님이 진영 씨 혹시 한 소절 가능해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노래 춤 연기를까지 벽이 느껴져요. 완별. Your nickname is perfect. 저는 진영 씨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항상 응원할게요. 혹시 노래 아나요? 조금 알아. 조금만 조금만 한 소절만 들어보죠.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092번님 문자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들어보네요. 우리 혜수님은 2357번님이 엄마 아빠가 연애 시절 보셨던 영화 클래식의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거 불러주세요. 제발 제발. 이 노래는 세대를 초월해서 너무 좋은 명곡인데 박혜수님이 불러주시면 감동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예, 이거 제가 봤던 영화죠. 봤던 영화. 자, 큐. 아, 뭐 참. 괜찮아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잘하시는데 왜 그래요? 꼭 이렇게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진영 씨 0399번님이 김광석의 서른쯤에 듣고 싶어요. 아까 불렀던 거. 그렇죠. 곧 서른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나만 스물아홉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건 불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0399번님이 두 분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직접 제보해 주셨어요. 혼자 남은 밤 김광석 노래.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힘이 됐는데 처음 불러줬어요. 저한테 광고를 찍을 때 딱 들려줬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노래를 거의 2만 번 들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 같이? 네, 듀엣. 아 이렇게 슬퍼질 땐 거리를 거닐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이렇게 슬퍼질 땐 거리를 거닐자.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진짜 슬플 때. 1446번님이 배우들이 부르면 왜 더 몰입이 되는 건지 감정입이 되고 너무 좋아요. 가지 마세요. 더 있어요. 이랬습니다. 이게 노래할 때 사실 연기하죠.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저요? 아니 두 분 다. 그래서 아까 더 몰입이 된다는 그냥 느낌이. 그냥 이미탈만 나지 말자. 알겠습니다. 더 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우리 방송인님이 두 분 정체가 뭔가요? 가수 배우 정말 멋지십니다. 정체가 뭐예요 두 분? 저희는 야차에 나온 출연 배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차 두 배우. 네. 실시간 기사 우리 박혜수 씨는 진영 씨가 보세요. 네. 오징어 게임 2 출연 바람 고백. 네, 감독님 선택에 달려 있다. 감독님 선택에 달려 있다. 네, 뉴스엔 박수인 기자 있고 박진영 씨 거. 박진영 연기 의논하는 선배. 과거엔 이준호, 요즘은 김고은. 엑스포츠 뉴스 김예은 기자님. 네, 이렇게 감사한 또. 선배님. 네. 아 그렇습니다. 4월 8일이죠, 여러분. 4월 8일 날 야차가 공개가 됩니다. 많이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자, 우리 손정은님은 야차 이렇게 문자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끊인사 전에 내일 예고를 짧게 좀 해드리자면 내일 이 시간에는 괌 왕복 항공권 20분께 두 장씩 드리는 오마이 괌! 엉만이 이제는 박진영 아니고 우리 권진영 씨랑 돌아올 거예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도 다 불러주시고 실시간 청취하신 분들이 다 답해 주시고 야차 정말 정말 대박나게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끊인사 함께 할까요 우리?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셧업. 영철이랑 해수랑 진영이는 이제 셧업. Hello, hello, hello.